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 DJI 오즈모 포켓을 수령하게 돼가지고 지금 홍대 입구역에 지금 와 있습니다. 어저께는 날씨가 좀 풀린 줄 알았는데 오늘부터 다시 추워져가지고 지금 추운 날에 이렇게 뭐 개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네, DJI 매장에 왔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수령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켓 초대해 주세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품 다 7일 이내에 하자 있으실 경우에는 네. 교환 환불이 가능하시고요. 네. 7일 이후부터 15일까지 제품 하자 있으실 경우에는 그때 교환만 가능하세요. 네. 라이트닝 케이블은 탭C 케이블마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딱 그거 두 개만 구하고. 네, 감사합니다. 아메리카노 두 잔 주세요. 올라가 볼까? 아메리카노 달라 그랬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줘가지고 다시 기다리래. 일단은 매장에서 오즈모 포켓만 가지고 네, 카페에서 좀 자세히 뜯어보려고 일단은 카페에 왔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와가지고 지금 좀 더 기다리는 동안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이렇게 쇼핑백으로 해가지고 네, 오즈모 포켓을 받아왔습니다. 네, 안에 보면 네, 반품이나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수리 기간들,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는 종이 한 장이랑 네, 오즈모 포켓 네, 제품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앱스토어를 들어가 보니까 DJI 미모 앱을 다운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운받아 봤는데 오즈모 포켓을 연결을 해야 돼가지고 일단은 앱만 다운을 받아놨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 한번 뜯어보면서 어떻게 생겼는지 간단하게 언박싱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커피 한잔 먹고 시작할게요. 제가 이번에는 언박싱 칼을 안 갖고 와가지고 일단은 되는 대로 USB 케이블로 이 봉투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뜯어지네. 5핀으로 해봐. 네, 여기에 보면 앱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네, 젠더를 같이 포함하고 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뭐 간단하게 회사 홈페이지나 이제 뭘 구입할 수 있는 네, 할인 쿠폰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제품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차게 좀 들어있는데 제 본품은 조금 이따가 한번 보고 일단 옆에 있는 거 한번 보게 되면 네, 포켓 네, 주머니가 있고 그 안에 네, 설명서가 있습니다. 설명서는 네, 보시면 네, 한국어판으로 정식으로 출시했기 때문에 네, 한국어 매뉴얼이 같이 동봉되어 있고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액세서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있는데 당연히 충전 케이블 타입C 제품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과 연결할 수 있도록 라이트닝 케이블, 젠더가 있고 타입C로 구성된 안드로이드 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네, 타입C 네, 어댑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스트랩 하나 있고 네, 본품입니다. 지금 여기에 다 필름이 이렇게 씌워져 있고 이제 필름을 뜯으면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필름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제품 여기 보면 메모리 카드 넣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메모리 카드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테스트를 좀 해보기 위해 가지고 집에서 메모리 카드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메모리 카드 먼저 한번 꽂아볼게요. 이렇게 끼우시면 됩니다. 정면을 보고 있고 이쪽 인식하는 부분이 위쪽으로 오게 한 다음에 이렇게 꽂으면 네, 메모리 카드를 이렇게 꽂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마감 자체는 되게 약간 매트한 느낌? 그래가지고 되게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좀 있고 그 전에 매장에서 간단하게 사용해봐가지고 좀 어떤 느낌인지 그냥 아 가볍다 이 생각만 좀 들었었는데 가벼우면서도 좀 묵직한 느낌에 있어가지고 되게 견고하게 잘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 전원을 먼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은 이거를 몇 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갑자기 네, 이렇게 움직이면서 켜지게 됩니다. 그러면 DJI 로고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언어를 선택을 해줍니다. 네, 역시 친절하게 한국어를 지원을 합니다. 한국어를 누르게 되면 네, 여기 포켓 활성화 안됨이라고 나오는데 네, 활성화 안됨은 미모 앱을 연결해가지고 초기화를 해야 되나 봐요. 제가 이럴 줄 알고 앱을 미리 다운받아 놨으니까 한번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댑터를 이렇게 장착을 하고 여기 DJI 미모를 실행해가지고 연결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네, 장착하는 건 이렇게 장착할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눌러서 장치 활성화 한번 눌러볼게요. 네, 동의를 하면 이제 활성화 중이라고 나오게 되고 네, 그러면 이제 활성화를 할 수가 있나 봐요. 일단은 펌웨어 다운로드를 먼저 하라 그래가지고 다운로드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켓이랑 아이폰이랑 이렇게 연결을 했잖아요. 그런데 되게 여기 끝에가 딱 잘 맞물리게 돼 있어가지고 되게 안정감 있게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기 뭐 영상들 많이 올라오시는 거 좀 보셨을 텐데 오즈모 포켓을 액션캠 고프로랑 좀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여러 개 리뷰들 영상 보고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들을 좀 보고 좀 생각해보니까 고프로랑 비교할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휴대용 카메라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랑 비교했을 때 이 오즈모 포켓이 좀 극대화되는 게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제가 보여드릴 거는 뭐 액션캠이랑 비교해가지고 뭐 좋다 안 좋다를 말하기보다는 휴대용 카메라를 버리는 것 아니면 휴대용 카메라를 대체하는 것이 좀 가능한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좀 처음 보고 생각했던 게 제가 여기 쓰고 있는 카메라가 RX100 마크6잖아요. 그래서 금액 차이도 거의 한 3배 정도 나는데 이것을 좀 처분해야 되나? 좀 그 정도까지 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처분을 안 할 것 같고 일단 이것을 좀 써보면서 얼마나 좀 만족스러운지 이것을 좀 어떻게 하면 되게 좋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좀 그런 부분들을 알아가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펌웨어가 지금 설치 중에 있네요. 네, 업데이트를 성공했습니다. 네, 처음에 좀 튜토리얼이 나와가지고 다 일단 넘겼고 네, 제품은 네,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처음이라 조금 잡는 게 조금 불안하긴 한데 여기만 잡고 있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이 진짜 부드럽게 돌아요. 네, 여기서 셀카를 한번 전환해보면 네, 이런 느낌이고 제가 팔을 그냥 적당히 뻗었을 때
얼굴이 이 정도 나오니까 저는 화각은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팔을 멀리 뻗어 보면 네, 이 정도까지 이제 나오는데 네, 이 정도면 혼자 이제 들고 다니면서 뭐 브이로그를 촬영하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뭐 테크 같은 제품들 리뷰할 때는 크게 불편함 없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가져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여기 색감을 조금 보게 되면 소니랑은 또 다른 색감인 것 같아요. 약간 캐논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화질이 되게 좋아가지고 되게 좀 기대가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메뉴들을 간단하게 먼저 살펴볼게요. 메뉴를 살펴보게 되면 네,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파노라마가 있고 동영상 슬로우 모션 타임레스 일반적으로 아이폰이 가지고 있는 메뉴들이랑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사용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쪽 왼쪽에 있는 메뉴를 선택을 하면 네, 뭐 고속팔로 뛰면서 쓰거나 아니면 저속 그리고 짐벌을 잠그거나 아니면 FPV 모드라 그래가지고 약간 1인칭 시점으로 뭔가 좀 실감 나는 영상을 만들 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짐벌 뭐 팔로우를 할 수 있는 네, 기본적으로는 짐벌 팔로우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메뉴를 하게 되면 좀 더 세부적인 기능들을 조금 쓸 수가 있어요. 네, 깜빡임 방지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거 있으면 조금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내에서 동영상 모드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해상도를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냥 FHD 그 다음 여기가 아마 4K인 것 같고 4K에서 60프레임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화질을 이제 초고화질로 선택을 하려고 한다면 FHD에서 30프레임일 때만 초고화질이 선택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경고가 나오는데 카메라가 뜨거워질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라고 네, 팁이 나오네요. 아, 여기에 뷰티 효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찾아도 메뉴가 없었는데 보니까 사진 찍을 때만 그 뷰티 효과를 활성화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뷰티 효과가 기본적으로 좀 적용시켜 놓을 수가 있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영상에서는 그게 좀 지원을 안 해가지고 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상황에서 뷰티 효과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조금 앱으로 살펴봤고 이제는 요거를 빼고 이 제품만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는 조그만 LCD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걸로 자세하게 보기보다는 간단하게 확인하는 용도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조작하는 거는 이 안에서는 방향을 조절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연결하면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각 모드에 따라서 지금 짐벌 팔로우로 하면 제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짐벌이 따라오는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위에서 고정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짐벌을 잠그면 이렇게 위를 보는 상태로 이제 고정시키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는 네, FPV 모드를 해가지고 조금 연출감 있는 촬영이 가능할 것 같고 메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래에서 이렇게 올리게 되면 짐벌을 중앙으로 복귀할 수 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셀카로 돌리는 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저속, 고속 팔로우 그 다음에 짐벌 모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서 가져오게 되면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촬영된 사진들을 그 다음 오른쪽에서 오면 각 모드를 이제 바꿀 수 있도록 모드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스크롤을 편하게 해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위에서 내려오게 되면 뭐 이런 퀄리티라던가 뭐 세부적인 설정 그 다음 뭐 화이트 밸런스 같은 것들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제품 간단하게 지금 살펴봤는데 지금 제가 한 10분 정도? 한 15분 정도 지금 제가 이렇게 만지고 있거든요. 뜨거운 정도는 아니고 그냥 따끈따끈하다? 그냥 뭔가 켜져 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해가지고 발열이 그렇게 심하다는 생각이 좀 안 들어요. 그런데 아마 촬영을 좀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발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제가 앞으로 좀 더 사용을 해보면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도 만져보면 약간 실리콘으로 해가지고 그립감이 되게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고 제가 좀 더 제품 사용을 해보면서 상세한 리뷰 그다음 이걸 가지고 영상을 촬영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령하는 영상을 조금 빨리 올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영상이 좀 엉성한 부분이 있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 마무리 영상은 오즈모 포켓에 있는 그 스토리 기능인가? 네, 그 기능으로 영상을 좀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